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아, 오전장에 지금 10포인트 빠지다가 또 뭐 한 10포인트 올라갔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수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큰 신경 쓸 거 없고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네,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아, 오늘 뭐 종목을 좀 보면은 카스가 네, 2,300원 초반에 매수를 하겠죠. 네, 오늘 2,000 거의 뭐 500, 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거의 현재 2,530원에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고점을 보면 한 3,000원까지는 보이는데 아, 여러분들이 3,000원까지 먹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뭐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높게 본 다음에 기다리고 또 네, 물량이 많을 때는 아, 일부 또 매도해가지고 수익도 챙겨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항상 네, 좀 높게 설정을 해도 괜찮은데 일단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 또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네, 소프트웨어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보라겠죠. 네, 그렇게 챙기는 수익이 한 달 지나면은 네, 그 수익이 무시를 못합니다. 네, 소소한 수익이 네,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런 수익 또 챙길 줄 알아야 된다겠죠. 네, 그리고 풍광은 오늘 조금 내려가네요. 네, 3,800원에 네, 추천을 했는데 4,000 어제 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4,500원까지 갈 수 있다겠는데 이게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또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800원에서 4,200원이면 거의 뭐 어제 뭐 매도하신 분도 있거든요. 10% 정도 네, 수익이 났기 때문에 10% 이상 났죠. 그러니까 일부 매도해보고 또 일부는 들고 있고 또 전체 다 매도하고 또 다른 거 들어가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5% 10%씩 3번 챙기면 상한가 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상한가 먹으려고만 하면은 수익을 더 못 냅니다. 네, 상한가가 뭐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확률적으로 볼 때도 상한가 먹을 확률보다 여러분들이 5% 10% 3번 먹는 게 더 빨라요. 확률적으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수익이 나면 좀 챙기고 너무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동양도 마찬가지죠. 네, 고점에서 1,400원대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빠졌다가 조금 더 반등을 보이면서 1,430원에 네, 매매가 되고 있네요. 이 종목도 1,200원에 네, 1,100원에 추천했던 거기 때문에 일부는 매도해보고 또 일부는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스콤 3,700원, 오늘도 3,790원까지 갔다가 좀 전에 뭐 급락이 나왔었어요. 3,510원까지. 네, 밑에 받쳐놓으시면 또 저렴하게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현재 3,700원에 있습니다. 100원, 200원만 먹어도 네, 수익이 상당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는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790원까지 갔을 때 또 일부는 매도해봤어요. 또 계속 수익을 조금씩 네,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양에서 택도 2,000 뭐 거의 뭐 8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죠. 이게 뭐 한 3,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겠는데 뭐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2,300원, 2,200원에 매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나면은 일부 절반에도 매도해주고 또 내려가면 더 잡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목표가까지 가면 좋지만 네, 또 안 가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는 네, 챙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웹스는 다시 2,100원까지 왔죠. 네, 2,000원 초반대 매수했으면 또 네, 5%의 수익이 났네요. 이 종목은 뭐 1,800원에 네, 추천을 했던 거기 때문에 2,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2,150원 돌파해서 목표가 2,500원에서 3,000원인데 물론 뭐 장기로 보면은 뭐 그보다 훨씬 높겠지만은 쉽게 네, 2,500원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00원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네, 일부 정도는 치고받고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실업 오늘 거의 뭐 17,000원까지 갔었는데
예,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죠. 거의 뭐 좀만 올라가 18,000원인데 현재는 16,550원에 약간 내려와서 매매가 되고 있네요.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저점에서 13,000원, 4,000원대에서 아,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다 갈 수도 있거든요. 계속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수익이 났으면 일부는 좀 매도해보고 이것도 일부는 들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홀딩스는 거의 4,000원을 또 찍었네요. 4,010원. 네, 3,100원에 추천했던 건데 목표가는 4,500원. 네, 4,000원, 현재 4,010원에 거래되고 있죠. 아, 거의 뭐한 1,0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아, 뭐 상한가 한번 먹은 거랑 똑같네요. 상한가 한번 먹은 거랑. 아, 이건홀딩스. 네, 세 번의 수익을 줬는데 아, 이번에도 수익률이 네,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EDT는 뭐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뭐 대박이었었는데, 이게 작아 보이네요.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도피가. 전에 이도피가 엄청 높아 보였는데, 이게 작아 보입니다. 네. 거의 뭐, 현재, 네. 거의 100% 수익이 넘어갔어요. 오늘, 147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뭐 고점에 뭐 쫓아가면 뭐더 올라가면 더 먹는 거고 내려가면 뭐 크게 손실 보는 거기 때문에 아 도박이라겠죠. 네,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은 아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그냥 보는 게 나아요. 네, 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좋죠. 네,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안전한 거로 들어가서 수익을 네 조금을 내더라도 완벽하게 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신화콘택도 3,660원까지 갔다가 조금 더 죽여주네요. 네, 여기서 급등이 나와서 4,000원까지 갈것 같긴 한데 또 죽여주고 있어요. 네, 주식은 아주 생각같이 네, 쉽게 주지를 않습니다. 뭐 올라가는 거 보면 쉽게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보면은 쉽게 안 줘요. 네,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내건왜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로또를 사더라도 1등 나오잖아요. 내 건은 1등이 안 되나,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뭐 급등이 쫙쫙 나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급등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면 좀 챙길 줄도 알고 급등만 바라지 말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결국에는 1년 수익률이 100%도 될수 있고 200%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조일 알미늄 오늘 뭐 69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현재는 676원에 네,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 뭐 600원 밑에서 600원에 잡으신 분도 있고 평균 지금 한10% 조금 더 수익이 났는데 한뭐 800원 이상까지는 뭐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났으니까 뭐 일부 매도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쭉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또 빠졌다 갈 수도 있고 그뭐 세력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건지 얼마까지 올릴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런 식으로 분할로 네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태평양물산 오늘 네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결국에는 2,330원까지 전고점까지 갔죠. 아 1,8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 네 오늘 결국에는 2,000 300원까지 돌파했네요. 네, 그러니까 500원 수익률은 뭐 거의 뭐 20%가 넘습니다. 네, 아 태평양물산 다시 한번 갈 거라겠죠. 여기서 한번 크게 수익을 받고, 네, 또두 번째 그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만 원 넘어가야 된다 될 거라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만 원을 돌파해서 현재는 13,0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엄청나게 올랐죠. 네, 이거는 이 종목은 교육받은 분이 7,000원 할때 종목을 발굴을 한 종목인데 여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크게 먹었잖아요. 먹고 다시 또더갈 거라 해가지고 계속 9,000원대도 추천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 엄청나게 갈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10,000원 넘어가야 될 거라고 했고 네, 차트를 보면은 뭐 아주 2만 원까지는 뭐 그냥 보이잖아요. 2만 2, 3만 원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밑에서 잡으신 분은 좀 일부는 계속 들고 있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받으신 분들이 종목을 잘 골라요. 휴스틸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추천한 종목이, 교육받으신 분들이 발굴한 종목이 대부분이에요. 네.
저는 뭐 요즘 바빠가지고 종목을 잘 발굴을 못하는데도 교육 받으신 분들이 좋은 종목을 발굴을 많이 해서 네, 주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거를 또 추천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한일화학도 네, 이것도 뭐 교육 받으신 분이 추천한 건데 11,000원대 추천해가지고 한번 급등 상한가 한번 먹은 종목이죠. 결국에는 25,000원까지 찍고 3일 음봉이 나왔네요. 현재는 1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좋은 종목이라 좀 내려오면은 또 분할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종목은 항상 내려갈 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꼭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네, 좋은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 올라가면은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EDT나 뭐 다른 종목 마냥 엄청나게 네, 갈 수도 있지만은 또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게 참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소폭으로 지지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거를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엔니 등유는 오늘도 25,000원을 찍고 현재 2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2,600원에 추천했던 건데 이렇게 많이 거의 10배 정도 올라가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먹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이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있으면요 뭐 먹지만은 어쩌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도 따로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줘야 돼요. 몇년 들고 있는다 생각하고 들고 있어야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올라가는 걸 자꾸 쫓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네, 그 아직은 뭐 마인드가 네, 초보라고 보면 돼요. 네, 올라가는 거는 어지간하면은 그 생각도 안 나야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 차원에서만 봐야 되지. 그걸 보고 뭐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든가 하면은 심리적으로 네, 아직 초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보다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네, 그런 종목에 마음이 가거든요. 일단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더갈 수도 있고, 그리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알면 들어가야죠. 뭐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어도 20만 원까지 간다는 걸 알면 그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알수 없는 걸 하면은 이건 도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네, 판단이 나오는 거, 네, 그런 종목을 들어가야 됩니다. 확률이 높은 걸 들어가야 돼요. 확률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은. 네,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네, 80, 90% 되는 거. 그런 걸 들어가야 틀림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를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추천한 종목이 거의 수익이 다 나잖아요. 네. 대표님으로서는 또 추가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확실한 종목 네, 1,800원대 추천했는데 2,300원이죠.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것마다 수익이 나잖아요. 네. 최근에 추천한 거뭐 대표님으로서는 수익이 났죠. 네. 그리고 뭐 많이 안 올라갔지만은 풍광도 수익이 났고 네. 3,800원에 4,200원. 카스도 지금 수익이 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났지. 기존에만 다른 것도 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 내다 보면 막 급등 나와가지고 갑자기 많이 낼 때도 있고 또 운이 떨어지면 호재가 떠서 점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항상 뭐 크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작게도 먹다 보면 크게도 먹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4월 17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은 알고 와야지 뭘로 가면 승률이 없어요. 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네, 주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알면 쉽게 할 수가 있고 누구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